네, 오해조입니다. 삼성 T2170W 제품 스캔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서 두 개를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먼저 필요한 거 한 장씩 해봅니다. 위드판을 올려서 맞춰줘요. 이쪽에다가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PC로 갑니다. PC에서 창이 뜨면은 이제 스캔 코너에서 스캔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캔은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기본 삼성 프로그램 이용해도 되고 뭐 포토샵이나 뭐 페인트샵 뭐 다양하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면 됩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기기에서 이렇게 회전 모양이 생기면서 복사기에서 소리가 나면서 스캔이 진행됩니다.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놓고 다음 장. 네, 다음 장. 다음 장을 넣습니다. 다음 장도 스캔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0표시 회전을 하면서 복사판에서 소리가 나서 스캔을 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을 네. 스캔을 뭐 한 장씩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페이지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가 있으면은 한 파일에 뭐 이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 장씩 스캔 판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이제 PC로 갑니다. PC에서 스캔을 해요. 스캔 한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페이지를 용지를 바꿔서 스캔을 다시 합니다. 세이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저장을 합니다. 여러 개 이미지를 이제 파일 하나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캔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